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일가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씨앗을 뿌립니다. 그리고 또 그 씨앗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. 하지만요, 그 씨앗이 큰 산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요.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. 농업에 대한 끊임없는 소신을 가지고요. 우직하게 그 길에 가치를 불어넣고 계신 분입니다.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우리 정훈천 장관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앉으시고요. 제가 왠지 떨리는데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장관직을 그만두신 다음에도 제가 그 수많은 강연에서 또 소식을 들었거든요. 바쁘시죠?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뭐 퇴임 이후 한 100일 동안은 전국 순례를 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10여에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 하지 않나요? 그 TV 화면이나 신문 지면보다도 훨씬 더 인상이 좋다고. 아마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 이외에 지금 그 원망 다 내려놓으니까 얼굴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제가 전 장관님으로 불러드려야 될지 아니면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. 이게 박비앙이라는 책이거든요. 근데 이게 9월에 회고록을 내신 건데 사실 이 출판계에서 회고록 하면은 잘 안 팔리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벌써 한 2만여 권이 넘어서 베스트셀러에 들었거든요.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아마 우리 국민들도 작게 크게든 그런 아픔을 갖고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아픔을 뛰어넘는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내용이니까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 박비앙이라는 게 어감도 좋고요.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제가 좀 아직까지 무식해서 그런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좀 그 깊은 뜻을 좀 가르쳐 주시죠. 제가 그 퇴임 후에 그 아픈, 쓰리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든 그런 마음을 안고 전국을 이렇게 순례를 했어요. 제가 소금을 광물을 식품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랬죠. 천일 염전부터 시작해서 전국 산과 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100일 만에 그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도산성원에 가서 그 시를 하나 제가 얻는데 거기서 그냥 가슴이 꽉 울렁거리는 그러한 시를 얻었어요. 어떤 시일까요? 그게 뭐냐면 이제 불씨 1번 한철골하니 쟁등매와 박비앙이라 뼈를 깎는 추위를 한번 만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. 딱 그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다 인정할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희망의 향기,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제가 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옛 고사성어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말 아픈 추위를 겪어야지 좀 더 커진다.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 그럼 그 박비앙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? 근데 그보다도 그 매화가 그 큰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추위를 지나고 나서 처음 꽃이 피는 게 매화입니다.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란 국주, 거기에 첫 번째가 매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얻었는데, 우리 그 박비앙이라는 책 내용 그대로 그런 아픈 그 뼈를 깎는 간철골, 아픔 속에서 어떤 희망,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밝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보자. 그러한 밝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. 사실 이 현대를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. 또 그러기에 또 두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까? 아마 우선 정운천 장관이 그 우리 식품, 농업에 대한 걸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농업이 생산만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식품 산업